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재 19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길죠? 네, 길지만 다섯 번만 우리 함께 반복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에 한번 쏙 빠져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다섯 번? 이러면서 이제 이 채널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암송이라는 것은 뭐죠? 핵가닥, 반복이에요. 핵가닥이 될 정도로 이렇게 반복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암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지만 한번 다섯 번만 우리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한번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을 못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달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미국에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이 계시죠.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 교회 그레이스 채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나는 교회의 재정이나 행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그레이스 채플에 이렇게 담임 목사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채플은 항상 이 존 맥아더 목사님, 더글라스 맥아더가 그 우리나라에 이제 6.25 때 그 왔던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군의 또 사촌이기도 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 근데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은 뭘 잘하느냐면 강의 설교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여호수아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가고, 출애굽기 시작하고 마가복음 가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목사님의 그 소망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강의를 마치 일평생 한번 마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에요. 이제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은퇴할 때가 멀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언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제가 2002년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 제가요, 그때 출애굽기 34장 때 왔습니다. 그럼 언제 오셨어요? 저는 마가복음 15장 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교회는 그 말씀 강해, 강해 설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누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것이, 이 강해 설교하시는 분은 참 힘들어요. 저도 이번에 전도서 강해를 하면서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강해가 참 어렵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존 맥아더 목사님이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하냐면, 이제 항상 이제 강해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음 본문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이니까 10번 이상 읽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5번 이상 교회에 와서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는 그 플라톤의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준비되니까 빌립 집사가 준비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된 모습, 그 가장 준비하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설교자들은 빨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서 막 그 말씀을 막 이렇게 강의하고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봉독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인색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빨리 읽고 내가 이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을 빨리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우리가 감동을 입게 되면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그 말씀에 촉촉히 젖어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다섯 번 읽으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 마음은 생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권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적어도 우리는 다섯 번 이상 읽어야 된다. 우리 다섯 번 읽었으니까 한 번 더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얼굴 표정이 막 굳어요. 시작.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5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감탄사죠. 오라! 이 감탄사는 부정적 감탄사가 아니라 긍정적 감탄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목이 말라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뭔가 먹고 뭔가 마시고 뭔가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인지적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업만 하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회사에 취업이 돼도 나의 갈증은 계속됩니다. 나의 갈급함은 계속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채워질 것 같은 행복감, 돈이 채워져도 행복감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기를 얻게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요 구독자의 아주 목을 맵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야? 나 저기 그 유튜브 해. 그러면 나 유튜버야. 그러면 구독자가 몇 명이야? 구독자가 몇 명인 것이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면 인스타그램에서 항상 팔로우 그 다음에 팔로워가 있는데 팔로우가 몇 명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데 또 갈급합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고 나의 갈증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마른 사람이고요. 우리 박수현 집사님도 목마른 사람이고요. 우리 강기자 전사님도 목마른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이숙희 목사님도 목마른 분이고 심순예 목사님도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로 나오라. 근데 하나님 저 물로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쉴 새 없이 붓지만
쉴새 없이 빠져나가서 계속 채워야 되지만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 특정된 사람, 어느 부족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높은 사람들,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목마른 사람들이고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어느 도시에 보니까 그 도시에서 시장을 하던 부분이 그 사람이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놀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극단적인 자살을 합니다. 한번 시장했으면 되는 거지. 그 시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공천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놀러 갔다가 그 제주도에서 새벽에 그 산책하러 나갔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의 현주소가 뭐예요? 저 사람은 심히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 권력에 대해서 내가 시장을 통하고 싶은데 이번에 공천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무나 갈급해. 나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2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야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낙망하고 그리고 빌빌기고 뭐 쩔쩔매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몸을 상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한 위대한 계획이 뭐냐면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시고 그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해법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왜? 왜 귀를 기울일까요? 듣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를 기울여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을 구하기 위해서 은을 막 지불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액티브적인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면 어떤 혜택이 생기냐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행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세요. 도장을 찍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야.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 이름이 뭐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확실한 은혜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확실한 은혜. 여러분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이양진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연미숙 집사님도 이렇게 은혜 말씀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양진 사모님은 크신 은혜라고 했어요. 크신 은혜.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가 뭘까? 여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는데 다윗도 중요하고 허락한 것도 중요하고 확실한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은혜를 갚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은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제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박종신에게도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대표 인물이에요. 강기자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박수현 집사님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연미숙 집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심순예 목사님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차영순 집사님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숙현 목사님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김남수 선생님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은혜에 대해서 자꾸만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은혜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은혜란 시작.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은혜의 하나님, 은혜, 은혜, 은혜. 그러다 보니까 박은혜도 있고 김은혜도 있고 오은혜도 있고 심은혜도 있고 막 은혜라는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이름에도 갖다가 은혜를 붙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 때 그 노래를 영어로 보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이거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어떤 그 무서운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냥 큰 무서운 것이 갑자기 탁 나왔을 때 그 너무 놀랍잖아요. 그럴 때 그 Amaz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것을 Amazing이라고 그래요. Amazing. 근데 그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 형용사가 뭐냐면 바로 amazing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amazing grace, 그 amazing grace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은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어떤 강사로 가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얼굴이 환하고 뭐 얼굴이 어둡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가니까 막 찬양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찬양이 막 뜨거운 교회는 찬양의 은혜가 있고 또 찬양이 조금 부실한 교회는 찬양의 은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다시 제가 설명을 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 은혜예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근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이라 그래. 확실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느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신앙생활은 의무가 됩니다. 아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돼. 아 그리고 내가 이번에 월급을 받았으니까 10회 1조를 해야 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반드시 참석해야 돼. 여러분 신앙이 의무가 되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특히 제가 3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비극이 뭐냐면 신앙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가 좋아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우리 그러니까 거기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이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종교생활이 됩니다. 종교생활. 뭐 불교 가가지고 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죽도록 힘이 듭니다. 이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죽도록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 교회 가도 뭐 이렇게 생기는 것도 별로 없고 가장 큰 문제 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괴물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가 썩고 병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시냐면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확실한 은혜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느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의의를 만났을 때 큰 은혜를 성령님 역사를 선물로 체험해봐서 은혜가 뭔지 정말 깨달았어요. 은혜라는 말 잊을 수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감기가 무량하고 이 은혜를 나누고 살려고 날 살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감기자 전사님이 귀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직분을 얻고 하는데 교회에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눈동자에 영혼이 없어요. 그냥 마치 강시처럼 교회를 가요. 주일이 되면 아 교회 가야지. 교회를 가다 보니까 11조 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그리고 교회 가니까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교회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확실한 은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그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막 넘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 길을 가긴 가요. 십일조도 해요. 감사헌금도 해요. 봉사생활도 해요.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 새벽기도 참석도 해요. 주일 성수해요. 하여튼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단 한 가지 흠을 잡는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은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썩고 병들어요. 여러분 당근 하나가 있는데 당근 하나에 이 건강한 당근에 그 한 구석이 썩었어요. 그럼 이 당근은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교회에 분쟁이 막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한번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한번 재정립하셔야 돼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박종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강 기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연미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석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김종훈 집사.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정의해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전 이것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도름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나눠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기름진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생활인 거예요. 은혜 생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주시는데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 거저 베풀어 주시는데 거역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뭐 오늘 분위기가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오늘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박종신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놀랍고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죽도록 해서 봉사하고 나서도 그냥 피곤함만 쌓이는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괴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독이 나가고 분열이 나가고 그리고 그 교회가 망하는 악성 그 독소가 되는 거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증언한다. 이 증언이라는 건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지금 아주 칼처럼 얘기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새벽기도에도 참석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라. 여러분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새벽기도 참석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감사생활 그 다음에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동기가 있어요. 동기. 내가 그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는 그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동기는 뭐냐면 은혜, 확실한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나.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성가대 서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주방 봉사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십일조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뭐냐? 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은혜로 참석해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그 헌금도 은혜로 드려진 헌금이어야 돼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이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면 그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이 새벽 기도의 예가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요. 그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증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 쓰고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하고 자기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느끼는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 이 진정한 예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느껴야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주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확실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느낄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그 성가대 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새벽기도도 나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긴 있대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무슨 법을 따랐어요? 율법의 법을 따른 거예요. 율법의 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내가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나
주일 성수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의 방향이 180도 틀린 거예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지 않는 것이 은혜지만 그동안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저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과만 제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뭐 배은망덕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자라는 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교회에 내가 봉사할 사람이 없어 내가 그 교회 가서 봉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 교회 재정이 약하니까 내가 가서 그 헌금 해줌으로 그 교회 재정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교회 성가대 없는데 내가 가서 그 성가대 해줌으로 그 성가대 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요, 믿어지지 않다면 오늘 다음 주에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한번 상태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어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천국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그게 나와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일에 십일조 드리잖아요. 나 근처에 최소의 십일조까지도 드리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십일조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 새벽기도 안 빠졌다고. 어? 그 추운 겨울날에도 내가 교회 제일 먼저 와서 문을 열고 교회에 봉사했다고. 그리고 그 어?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세울 상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안 계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면 180도 신앙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돼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오늘 말씀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은혜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의 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오늘의 귀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 의의로.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이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합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데 너는 왜 주일을 성수 안 해? 너는 왜 십일조를 안 해? 너는 왜 성가대에 봉사하지 않아? 왜? 이 사람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 은혜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아, 저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어, 아이고, 김 집사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잘 안 보이대. 아, 사모님, 요즘에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아니, 우리 사모님이 더 기도하셔야 되는데. 아니, 사모님, 코빼기도 안 보이시네. 아니, 사모님이 새벽 기도 나오든 말든,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에 불참을 하든, 그게 자기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자기 은혜에 도취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아세요? 한 농장주가 있는데 이 농장주가 9시에 가보니까 일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빌빌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농장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12시에 가보니까 또 빌빌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또 농장에 데리고 갔어요. 오후 3시에 그 또 가보니까 그 일 안 하고 빌빌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농장으로 보냈어요. 이제 당연히 이거 9시에 온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돈을 어떤 사람부터 주냐면 3시부터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12시에 온 사람이 그래요. 아, 지금 저 사람은 와서 지금 딱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오늘 그래도 4시간 일했으니까 두 데나리온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까지 참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두 데나리온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막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오후 3시에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12시에 오고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왜 나하고 똑같이 돈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는 그 주인과 한 데나리온으로 오늘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걸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고 포도주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어떻게 한 데나리온 받아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저 사람이 12시에 왔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 받아요? 똑같이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모든 것은 나에게 집중, 나를 보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 막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 자신들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즐거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 생활.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뭐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의무화가 되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종교심으로 다니게 되고 이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래요. 야, 너 나 믿어주느라 고생이 너무 심하다. 아이고 남들 잠자는 시간에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고 아이고 고맙다 야. 너는 다른 사람들 일요일날 다 놀러 가는데 너는 그 의무감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야. 어?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왜?
그 사람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평가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의로, 자신의 헌금으로, 자신의 기도로, 자신이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 그 수고 헛수고예요. 은혜로 해야 돼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가 뭐라고 했죠?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걸 가지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걸 가지고 예배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진짜 신앙이지, 자신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헌금으로, 아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헛수고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내 힘과 노력을 하는 거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설교가 뭐냐면 그 사람의 본문이라는 제목이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이죠. 근데 쉐마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헌금한다고, 열심히 주일 정수한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는 걸 중단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을 헛수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있어요.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되는 사람 정말 안타깝잖아요. 남들 권위자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향하고 남들 주일날 탁 쉬고 있는데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남들은 자기가 번돈 가지고 펑펑 쓰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그래서 자신이 쓸 것이 자신이 쓸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동기, 그 동기가 뭐냐? 자기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자기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들려주겠다. 와서 듣고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어떤 인간적인 노력, 그 어떤 행동, 활동, 봉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들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예수님의 그 발등상 밑에서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언니 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이렇게 바쁜데
왜 내 동생은요 저렇게 예수님 얘기만 듣고 봉사 하나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봉사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그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밑에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언니가 보니까 뭐 엄청 열받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음식 좀 장만을 해야 되는데 너는 음식 장만이라고 피곤하지? 그런데 이 네 동생이 선택한 것이 더 옳은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죠. 아 그러면 우리가 봉사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성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헌금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가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되 동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나와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써 자기의 의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그 행위, 너희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있어. 와서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뭐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리고 슝하고 700년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누구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뭐라고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와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들어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맺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히 보존되되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다음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껴야 돼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열심과 내 헌금과 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가대 서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해야 되고 내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직 은혜예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어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가 영어로 땡큐잖아요. 땡큐. 근데 그 땡큐가 어디에서 나와요? things에서 나와요. things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things.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하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아, 왜 저 집은 그렇게 좋은 옷을 사주는데 나는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해요? 저 집은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왜 우리 집은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해요? 저 아이는 나이키를 신는데 저희는 왜 나이스를 신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think,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고 찬양함으로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을 때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천국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간단한 일입니까? 나는 그 은혜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감당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너무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부족한 목소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제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저는요 제 이 부족한 몸을 통해서 그 작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기쁨, 그 감격이 없다면 그 뭐예요? 그것은 저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고 저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 나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 임마누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있을 데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아는 삶, 은혜를 깨닫는 삶,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도 없이 값도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의한 사람들의 은혜는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성과 그리고 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남은 주간도 이번 주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왜 신앙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성장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의로 하는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의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계를 청산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진정한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불렀는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 2절에 보니까 내 주위에서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의 시리로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름진 것으로 뭔가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예, 오늘 이형님 아멘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아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무한 감사합니다. 김수빈 성도님 5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체험한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그렇게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깨닫고 은혜대로 은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